오늘 전문가들 3명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국전자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더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유비케어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지난 금요일에 아주 좋았습니다. 2% 넘는 상승세였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오늘 그래도 증시는 뭐 하락보다는 뭐 보합이나 강보합이나 아니면 상승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기 때문에 미증시의 강한 상승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메타의 활약으로 인해서 좀 탄력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망 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저 PBR 종목 중심의 수급이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많이 몰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좀 고질적인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를 위해서 좋은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근데 사실상 좀 국내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 여력이 일본 대비 좀 크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책 효과가 일본만큼은 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미 좀 대규모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도를 좀 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코스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좀 2024년도에 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좀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주말 미증시의 상승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바로 2600선 올라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했죠. 특히 저 PBR 관련주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오랜만에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 후반에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 후반부터는 또 연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도 부각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률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보합의 의견을 드려본 부분이고 다만 지난주에 저 PBR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었던 중소형 주들이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반등을 어느 정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뭐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저 PBR 관련주들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기서 추세적인 반등세,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밀림이 나왔었던 성장주 쪽으로도 자금이 일부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1월 달보다는 좋은 2월 달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2월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우리나라 시장이 딱히 밀릴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또 저 PBR 관련주로 너무
급하게 옮겨가실 필요도 없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유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 PBR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1월보다는 2월장은 괜찮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기업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뭐 한국신용정보그룹 계열의 금융자동화기기 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이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소 운영 대수가 좀 1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자동화기기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무인화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컨센서스가 일단 폭발적인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속 커져가는 만큼 주가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뭐 현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이 감소화되고 있는 추세죠. 카드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가 좀 필요성이 증가를 한 만큼 국내 이 1위 현금 인출기 운영사인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매출 절반 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통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상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트나 공항 그리고 철도 등 이 복잡한 기능이 추가된 키오스크 기기 같은 경우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올해 모든 ATM 기기에 이 QR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CBDC 정책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다는 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인화 솔루션 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계 본부장님. 네, 저는 오랜만에 그 원전 관련 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난주에 이 원전 쪽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좀 나왔죠. 체코 쪽에서 원전을 1기만 건설하기로 했다가 4기까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경제적 효과는 30조 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 PBR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력 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입지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원자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규모가 좀 크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